안녕하세요. 드림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은 도리안 예츠의 1993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열리기 3주 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요 근래에 보디빌딩에 빠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 당장의 무대에 오를 수도 있는 컨디셔닝을 갖춘 도리안 예츠의 모습이지만 도리안 예츠는 남은 3주의 기간 동안 근육과 지방을 동시에 더 빼서 근육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120kg이 넘는 사이즈를 가져오지 않고 115kg에 더욱더 뚜렷한 컨디셔닝의 수준을 가져온 데 집중한 도리안 예이츠였죠. 실제로 있는 일화입니다. 도리안 예이츠는 다이어트를 하고 무대 위에 섰을 때 발바닥에 지방이 없어서 발바닥마저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일자로 올린 영상에 도리안 예이츠의 인터뷰를 보면 도리안 예이츠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브랜든 커리의 무대 컨디셔닝은 본인의 시합 6주 전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이죠. 실제로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도리안 예이츠는 시합 6주 전과 3주 전에 이미 무대 위에 보통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는 듯한 모습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몇 주간의 다이어트의 기간을 더 둔 것은 도리안 예이츠는 이미 본인이 사이즈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고 컨디셔닝을 통해 완벽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진은 제가 어제자 도리안 예이츠의 인터뷰를 통해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도리안 예이츠 시합 6주 전 모습은 정말로 브랜든 커리가 가져온 무대 다이어트 수준과 비슷했을까요? 좌측은 125kg에 육박하는 도리안 예이츠의 시합 6주 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브랜든 커리의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때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도리안 예이츠는 시합 6주 전부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컨디셔닝의 수준을 미리 만들어 놓고 다이어트를 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오늘은 1993년도 도리안 예이츠와 2019년도 브랜든 커리의 비교 분석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먼저 신장과 체중을 말씀드리자면 좌측의 도리안 예이츠는 180cm에 118kg 정도가 되고 우측의 브랜든 커리는 171cm의 키에 115kg 정도의 무대 체중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브랜든 커리의 우수한 체형입니다. 실제로 어제 업로드한 도리안 예이츠의 인터뷰에서 도리안 예이츠는 브랜든 커리의 1번 포즈에서 약점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는데요. 터질 듯한 상체 볼륨감과 얇은 허리, 사이즈가 더해진 하체까지 조화를 이루어서 브랜든 커리는 정말 이 포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안 예이츠의 의견대로 전면 대퇴 사두근의 근육의 분리도를 보면 도리안 예이츠가 브랜든 커리에 비해서 근소하게 우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전면에서 광배근을 보이는 이 포즈에서 두 선수 모두 적절하게 광배근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리안 예이츠의 전체적인 근육의 분리도 수준이 브랜든 커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약 9cm가량의 신장 차이가 나는 두 선수의 체중 차이는 3kg입니다. 확실히 브랜든 커리의 상체 볼륨감이 도리안 예이츠를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리안 예이츠의 규정 포즈 중 모스큘러와 더불어서 가장 약한 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도리안 예이츠의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브랜든 커리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상에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진을 첨부해봅니다. 격동의 90년대를 거쳐간 도리안 예이츠는 당시에도 가장 훌륭한 컨디셔닝을 가져오는 선수였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의 시합 3주 전 사진이 도리안 예이츠의 측면 하체 컨디셔닝이 브랜든 커리보다 살짝 우세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앞모습에서는 다이어트의 수준을 이야기하기 애매한 두 선수지만 뒷모습에서 도리안 예이츠의 등 근육의 하부와 둔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을 보면 확실하게 브랜든 커리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체 등 근육으로 정평이 나 있는 도리안이지만 브랜든 커리의 얇은 허리로 인해서 브랜든 커리의 등 근육이 조금 더 넓고 엑스테이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리안 예이츠에게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3주 전의 모습으로 무대에 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도리안 예이츠와 브랜든 커리 두 선수 모두 훌륭하게 광배근을 잘 펼치고 있고 등 중앙에 있는 근육의 볼륨감 역시 뛰어납니다. 다만 4번 포즈와 마찬가지로 도리안 예이츠의 다이어트 수준이 둔근과 햄스트링에서 브랜든 커리보다 월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이 포즈에서 여러분은 도리안 예이츠와 브랜든 커리의 외복 사근 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근육의 모양과 입체감을 따라가기에는 도리안 예이츠가 확실히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외복 사근 등이 도리안 예이츠는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앱도미널 앤 타이 포즈입니다. 이 포즈에서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겨드랑이 밑으로 떨어지는 광배근을 저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사실 과거에 필 히스와 브랜든 커리를 비교하면서 브랜든 커리의 겨드랑이 밑으로 떨어지는 전면 광배근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도리안 예이츠와 옆에 나란히 서기 전까진 말이죠.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코어 부분의 근육의 디테일과 분리도를 갖고 있지만 도리안 예이츠가 갖고 있는 광배근의 두께감과 너비를 브랜든 커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페이버릿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리안 예이츠는 사이드 체스트와 더불어서 이 포즈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리안 예이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말이죠. 도리안 예이츠는 타고난 근육의 볼륨감과 입체감을 갖고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브랜든 커리가 보이고 있는 승모근과 어깨근, 팔 근육으로 떨어지는 저러한 둥근 근육에 볼륨감을 장착하진 않았죠. 어쩌면 93년도에 도리안 예이츠와 2019년도에 브랜든 커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90년대 보디빌딩 팬들이 말하는 도리안 예이츠의 다이어트 수준이 현대의 보디빌딩 무대에 섰을 때는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도리안 예이츠가 현대의 보디빌딩에 대한 존중을 표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리안 예이츠의 이러한 과한 언변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90년대의 살벌한 다이어트 페이스를 그리워할 테니까요. 트레인포이링의 츠포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